안녕하세요.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주인공 지우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성우 이선호입니다. 자루도 역을 맡은 송환경입니다. 자루도는 숲속에 사는 환상의 포켓몬인데 그들만의 세계에 살다가 인간의 아이를 발견하면서 자기 아이로 키우는 부성애가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코코 역을 맡은 성우 강은혜입니다. 코코는 포켓몬들만이 살고 있는 자부숲에서 자루도를 아빠라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연히 지우와 피카츄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코코가 자기가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포켓몬과 인간인 코코가 아빠와 아들이 돼서 그런 대사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난 아빠의 아들이니까.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녹음할 때도 찔끔찔끔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어른들 위해 봐도 좋은,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코코와 포켓몬들이 이제 서로 나누는 유대감? 너무 따뜻하고 즐겁고 감동적이고요.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꼭 극장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보면 후회하세요. 포켓몬스터 시리즈를 좋아해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관객 여러분, 이번 포켓몬스터 정글의 아이 코코는 온 가족 모두가 즐겁게 볼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작품입니다. 꼭 극장으로 오세요. 극장판 포켓몬스터 정글의 아이 코코 9월 15일 대개봉.